중대본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우리 본당뿐만 아니라 13개 교육관에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 현장 예배를 그리워하든지 뭐 2부 예배 때는 각 방에 있는 사람들의 슬그머니 본당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좀 겁이 나서 아니다. 오늘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함께 각 방으로 또 다 뿔뿔이 흩어지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가 조금씩 아마 풀어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추석 전날이죠. 수요 예배를 인도한 후에 기도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권지암으로 설레이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최진 박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TV를 보세요. 지금 나훈아 씨가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은 대중가요 트렌드에 파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남진 장로님과도 좀 비교를 해보시고요. 예? 뭐 이런 그 문자가 와서 제가 기도원에 가는 순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과 나훈아 씨를 마음속으로 대조를 해보았어요. 우리 남진 장로님은 남성적인 노래를 많이 불렀지요. 그리고 밝고 쾌활한 노래, 긍정적인 노래를 많이 불렀죠. 근데 나훈아 선생님은 그 좀 여성적인 노래를 뭐 찔찔 짜고 뭐 좀 애달프고 좀 여성적이고 어두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40년 동안 경쟁자이자 협력자였습니다. 아, 나훈아는 남진 때문에, 남진은 나훈아 때문에 서로 협력 관계를 가져왔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렇게 그 좀 더 대조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진 장로님은 파울러십을 많이 했어요. 파울러십. 부드러운 겸손으로 후배 가수들과 막 자주 어울리고요. 그리고 상대를 향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뭐 후배들을 보면은 야, 너그 신랑 잘 있냐이 하고 야, 너그 남편 잘 있냐이 하고 그냥 그렇게 아주 친근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진 장로님은 다중 플레이를 많이 했고 대중 친화주의를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노래를 많이 불렀지요. 우리 남진 장로님 물론 뭐 우수 같은 노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노래는 굉장히 밝았다 이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아마 저는 삶의 스타일이 나훈아 쪽보다는 남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남진 스타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나훈아 씨는 무대 카리스마가 대단하죠. 그런데 그의 삶은 신비주의적이고 은둔적인 그런 삶을 많이 보였지요. 아무튼 기도원에서 도착을 하는 순간 제가 TV를 딱 켜니까 아니 세상에, 이야, 어마어마한 화면에 제가 눈이 그냥 뿅 가버렸습니다. 그냥 모습도 밝고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의 어떤 그 공적 메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소신의 메시지를 아주 잘 전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위로와 힐링을 담은 이런 그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 대세가요, 다중 플레이입니다. 개인 플레이를 해온 나훈아 씨는 이것을 아마 커버하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코러스와 백댄서,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무대, 물론 뭐 그건 기본이겠지만 그리고 환상적인 컴퓨터 그래픽까지 사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도 직접 선언을 하였습니다. 내는 뭐 더 이상 신비주의나 은둔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잠적을 하셔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만의 노래가 아니라 제가 딱 보니까요, 대중을 위한 노래,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다시 말하면 대중이 원하고 있는 대중음악의 대세를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고 저는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 유명한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나훈아 씨도 나이가 드시고 이제 갈 날이 가까우니까 이런 인생의 아르케, 근원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소크라테스요, 가보니까 어떠던가요? 가보니까 천국이 있더냔 말입니다. 이거 나훈아 씨의 개인이 부른 노래이기 전에 현대인의 궁극적인 아르케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원과 방황심리를 표현한 기발한 노래지요. 누구보다도 고독과 은둔 신비적인 삶을 살았던 그분도 살아보니까 그러는 거요. 그래서 테스형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나훈아 씨만 부르고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부르면 안 돼요. 그분처럼 은둔한 삶을 살고 고독한 삶을 살면서 말이죠. 근데 제가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봤어요. 왜 나훈아 신드롬이 이렇게 폭발적이었을까? 이 남진 장로님이 계시는데 나훈아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지금 참 죽을 죄를 진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요, 진정한 그 영웅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영웅. 예. 그 요즘 우리 남진 장로님이 막 소영웅들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막 뭐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트롯신이 떴다. 많이 막 그냥 냈는데 진짜 은둔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번 딱 터트려 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곡을 쓰고 자신의 또 작사를 해가지고 부른 노래, 이 테스형 같은 노래 젊은 애들도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 아티스트 나훈아가 등장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나훈아의 영웅의 브랜드가 계속 확장성을 가질 것인가?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다. 네,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반짝 넘어갈 것이다. 벌써 잠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브랜드 중에 나훈아의 브랜드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남진의 브랜드를 좋아하느냐, 당연히 남진 스타일을 좋아하죠. 아니 당연히 우리 남진 장로님 앞에 계시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그런 삶을 살아요. 굉장히 겸손한 배려심을 갖고 제가 선후배들을 제가 잘 챙기거든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훈아의 신드롬은 정말 대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훈아의 아르케적 질문을 그가 은근슬쩍 대답을 했어요. 다른 노래를 통해서. 자기 삶의 근원적 질문을 어떤 노래를 통해서 대답을 했느냐.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지금 이 나훈아 씨는 지금 전도해 주고 있는 거요.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이거요. 그런데 보니까 왜냐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 모습이 너무나 이뻐서 자기도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남편 안 나오고 혼자만 나오는 여자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는 모습을 좀 이쁘게 보이세요. 남편 보는 앞에서 우리 남편 주님 주여 꼭 교회 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을 안 보니까 지금 너나 나가라 그러는 거죠. 저는요, 야 나훈아 씨 대단하다, 나훈아 쌤 대단하다 참. 아무튼 저는 이 노래를 듣고 나훈아 씨를 한번 꼭 보고 싶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렇지 않았는데, 야 이 노래를, 야 이 노래를 정말 제가 듣고 나서요 인생과 음악과 예술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런 비슷한 노래를 제가 몇 개 썼거든요. 곡도 쓰고요. 제가 여러분 잘 그런 대로 괜찮게 좀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걸 보더니 목사님 이래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이 더러워서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거 몇 년 지금 계속 자기 배웠으면 아마 지금 몇 개 터뜨렸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간에, 아무튼 진짜 나훈아 씨를 만나게 되면은 제가 테스 형에 대한 대답도 해드리고 싶고요, 진짜 교회 나가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고, 어떻게 그 소재를 어떻게 생각했냐, 교회에 나가고 싶었는데 그 교회에서 여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가고 싶었다. 야 어떻게 이 구절을 쓸 수가 있었느냐, 이거 사실은 참 대단하죠. 제가 만나기 힘들면 우리 남진 장로님이 꼭 만나셔서, 우리 남진 장로님은 조용필 씨한테도 어이 용필이 뭐 그래 뭐냐, 우리는 깜빡하는데 그냥 만나셔서 꼭 전도도 해주시기 바라며,
사실 우리 남진 장로님은 이런 노래 부를 필요가 없어요. 다 해답을 얻으셨습니다. 뭐 테스형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려면 예수형 하세요. 예수형. 예. 저는 이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고 이병철 회장님의 그 질문, 어느 신부에게 24가지의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우리 종교와 관계된 것만 제가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신은 자신의 존재를 똑똑하게 내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건너뛰어서 다섯 번째,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신은 세상에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단 말인가. 일곱 번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과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그리고 신은 우리로 하여금 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었단 말인가. 이게 굉장히 조직신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 아홉 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 것이란 말인가. 열여섯 번째, 성경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약대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으로 비유를 했는데 부자란다 아까단 말인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요. 24번째,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있게 된단 말인가.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실 때는 제가 신학교 막 졸업하고 강도사고 싶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얼른 달려가서 제가 가서 그냥 침을 튀기면서 대답을 하든지, 아니면 제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편지를 잘 진정성을 다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제가 편지로 대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이 답변을 듣지 못하고 그 후에 신부님의 그 대답을 좀 해줘야지, 답변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우리나라의 기업을 살렸던 위대한 분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은요, 누구나 철학자가 아니라도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우리 인생은 왜 죽는 것인가. 인간은 왜 생로병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단 말인가. 과연 죽음 저 건너편에 천국은 있고 지옥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작고하신 최준 선생님은 이런 노래, 내가 이 노래 불러서 제가 콩쿨대회 가서 제가 장려상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원래 대상은 저희들끼리 다 받아요. 자, 짜놓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가니까 그래도 여러분 저한테 장려상이라도 준 겁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참 이거 생각하면 이건 진짜 이건 뭐 그냥 짜자잔 짠짜, 이게 아주 코러스는 굉장히 아름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내용 자체는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하고 허무하게 하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천국으로 가야지요. 당연히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문인, 어떠한 과학자, 어떠한 위대한 가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큰일입니다. 인생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가도 가도 끝없는 광야에서 노마드, 다시 말하면 유목민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까요? 천만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생 방황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인생 방황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76절입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다윗이나 에스라로 추정을 합니다. 뭐 다윗이 되었든 에스라가 되었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인생의 고난을 맞아서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 광야에서 그냥 인생 방황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광야에서 아, 인생이 너무나 지겹다, 사는 게 너무나 짜증난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곧 푸른 초장이 우리 앞에 오아시스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코로나 광야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패배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을 거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푸른 초장에 손을 잡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이 황폐할 수 있고 우리 내면이 사막화될 수 있어요. 주여, 우리의 내면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된 농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녹색 영혼을 우리가 발휘하게 하여 주옵시고 방황을 끝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 영혼의 녹색 운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상의 녹색 운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나는야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을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 한없이 거니네. 자,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방황을 끝낼까?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 방향을 똑바로 정해야 됩니다. 인생 방향입니다. 방향이 똑바로 설정되어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비록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방황하지 않아요.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니까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면은 이게 사례는 여주인은 애를 못 낳는데 이게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애를 낳아가지고 그냥 여주인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종이 주인을 무시하는데 여주인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성경이 안 나왔지만 그냥 막 머리채를 흔들었을 때 이런 미친 여자 있나? 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자존심이 상해서 애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여자분 다 해가 성질나면 집 나가는 여자들이 있어요. 아무튼간에 이 여자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광야에서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 이제 차라리 돌아갈까 하고 있는 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가라 너 그러면 되겠느냐 너는 어쩔 수 없는 여종이란다 그러니 가서 사라의 말을 잘 들어 네 자식도 잘 키워야지 이 광야에서 굶어 죽으려고 너 지금 환장했느냐 빨리 돌아가거라 자 창세기 16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초나라를 향하여 여행길에 올랐는데 이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그늘에 쉬었어요. 그 지방의 유지가 그 부자를 향하여 물어봤어요. 아, 이 공께서는 어디로 가시는 중입니까? 예, 초나라로 가는 중입니다. 아니 초나라는 저 남쪽에 있는데 어찌 공께서는 북쪽으로 가십니까? 아이고 염려 염려 놓으시라요. 나는 마차도 강건하고 말도 힘이 있고 그리고 마부도 얼마나 말을 잘 부르는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아무리 마차가 중요하고 말이 중요해도 방향이 틀렸습니다. 지금 공께서는 북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남쪽으로 가셔야지요. 잘 알았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마부들은 항상 유능하니까 알아서 잘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마차가 견고하고 말이 튼튼하고 마부가 유능하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려 있으면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 방향을 설정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유학을 갈 것인가 아이 저도 유학 가고 싶었어요. 목회의 길로 바로 들어설 것인가 많은 고심을 했는데 미국에 가신 우리 박종삼 목사님은 항상 편지할 때마다 결혼하지 말고 한국에서 결혼하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와라 유학을 와라 에? 모르긴 몰라도 그분의 따님이 굉장히 예쁘셨거든요 자, 내가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방신학교 학원도 안 다녔어요 최진경 장로님 천재지만 나는 천재가 아니지만 열심히 학원도 안 다니고 옛날에 그 이재욱 씨 토플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500점이면 유학 갈 수 있었어요 내가 519점 맞았어요
전남대학교 모의고사에서 제가 519점 맞았어요. 우리 박승현 목사님은 520점 맞았다고 들었고, 저분은 서울에서 중앙대학교 다니고 종로에 파고다 애국어 학원을 다녔으니까 그러고 나는 혼자 독학의 성을 통해서. 제가 조금만 더 공부했으면 여러분 550점 맞으면 미국에서 제일 좋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갈 수 있었어요. 내가 유학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계속 제가 공부를 했겠죠. 그러나 유학보다는 교회 개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국가고시를 제가 봐야 돼요. 그게 면허증 따는 겁니다. 그거 제가 일종 보통을 땄습니다. 옛날에는 오전에 필기 보고 오후에 실기 봤잖아요. 저는요 시험을 잘 봐가지고 오전에도 합격 오후에도 합격, 그리고 공정전에 전화해서 여보 나 면허증 땄어,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기를 보듬고 우리 아들을 보듬고 나와서 성군아 아들아 너네 아빠가 면허증 땄단다, 이제 택시 운전이라도 해가지고 네 먹이 굶겨 죽이지는 않겠다. 내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여자를 붙여주셨습니까? 아 정말 아유 참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성군아 너네 아빠가 면허증을 땄으니까 이제 개척교회는 할 수 있겠구나, 새벽기도 때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 너네 아빠가 교인들 싫어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말을 했으면 내가 막 희망이 넘쳤겠죠. 지금도 왜 당신 그런 말을 했어? 그러면요 목사님 저 기억이 없걸랑요? 기억이 없다고. 저는 그런 말 들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목표가 분명해요. 방향이 분명해.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디어 서울 시내 전역을 다니면서 가장 임대료가 싼 가락동 지하실 25평을 제가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마침내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사를 와서 보니까 몇 달 사이에 이사 와서 보니까 뭔 그렇게 종탑이 그냥 한 블록 안에 막 17개, 20개 뭐 저쪽까지 뭐 30개가 넘게 있어요. 하하 저희 집사람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와서 보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은 곳에다가 교회를 저 계약을 해놨어요. 이웃교회 목사님 주보 갖다 보니까 목사님들 경력도 화려하고 부목사 경험도 있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신학대학 나왔는데 당신은 인물이 좋소. 아이 진짜 정말 아유 아니 내가 어때서 그래요? 당신은 학력이 좋소, 목회 경력이 있어, 부목사 경험도 없고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전도사 주제에 여기서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지방으로 갑시다. 지방으로. 정호쌤 기억나죠? 아니라고 하면 또 곤란하지. 아무튼 여러분 그래도 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방향이 분명해, 방향이 분명해요.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누추한 지하실에서 비가 오면 말이요 물이 줄줄 새는 지하실에서 시작하여서 나중에 120평으로 옮겼습니다. 수백 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교회를 지으려고 보니까 이제 가락동 부근에 땅이 없어요. 어차피 땅이 없는 판에 우리가 뭐 가락동에서 분당이 바로 옆이니까 분당 신도시로 가자. 분당행을 결정하였을 때 사람들이 또 말립니다. 당신 스타일이 분당 가면 망한다 이거야. 100% 망한다는 거야. 아 진짜 그것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당신 스타일이 분당 가면 망한다고. 참 100% 망한대. 아니 내가 어때서 내 스타일이. 내가 여러분 원래 강남 스타일이고 분당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저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방향이 확고하게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향이 분명히 설정이 되면 우리 남진 장로님 아버님께서요 그렇게 가수 되는 길을 그렇게 막으셨다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아들 하나 있는데 야 너 참 판검사이라, 그게 옛날에 국회의원이라 그것이 성공이잖아요. 근데 우리 남진 장로님 가수길로 안 갔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판사를 하더라도 다리를 떨고 판단하셨을 거, 네, 다리를 떨고 판결을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이 있어요. 맥스웰 몰츠 박사가 만든 단어인데 인간의 뇌는 미사일의 유도장치와 같아서 입력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잠재의식에
실패를 입력하면 실패로 가게 되어 있고 성공을 입력하면 성공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령 나는 멋지다. 나 정말 멋져. 아니, 나는 여러분 진짜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거울 보면서 야, 너 진짜 목사 되게 잘했다. 너 끝내준다. 야, 너 정말 완전히 목사 스타일이야. 너 보면 사람이 혹하는 거야. 혼자 제가 막 거울 보고 있을 때가 있어. 그러면 우리 집사람 막 집사람은 합리적이지만 저는 굉장히 아주 낭만적이고 이상적이고 순수시대를 꿈꾸는 사람이거든. 아니, 내가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못생겨가지고 그냥 아이고 못생겨서. 코미디언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이고 못생겨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러면 누가 은혜 받겠어요? 그냥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야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왕왕왕 공공공공. 예,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입력을 해놔야지 여러분 대박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을 확실하게 방향 설정을 해놨어요. 그 방향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그것이 나의 재산이고 나의 분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19편 56절 5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자, 계속해서 168절도 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재산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나의 분깃으로 삼겠습니다. 고난이 와서 비록 저 광야에서 내가 유리하고 내가 방황하는 삶을 살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는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요, 언제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을 해놓을 때 우리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목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황이 끝나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은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그심을 알고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가 언제나 이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언제나 주님의 영광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죽는 것도 원하는 거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향을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니, 방향만, 목표만 설정되어 있다고 그냥 직진을 하다가 보면은 큰일 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병철 회장님 계시잖아요. 우리 김진애 장로님, 삼성 전자의 우리 부사장님, 우리 장로님은 아무튼 핸드폰 새로운 거 나온 것만 있으면 저한테 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아이고, 나 살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사고 싶다고 사는 게 한정판을 2,000개, 5,000개 만드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컴퓨터도 못하는 사람. 네, 딱 그냥 갖고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분은 경제인으로서 정말 방향 설정을 잘하는 분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삼성을 50년 동안 끌어오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헤쳤어요. 6.25를 겪었지요. 4.19를 겪었지요. 5.16 혁명을 겪었지요. 12.12 사태를 겪었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정축제자, 또 밀수범이 되기도 있고 자연파괴범이 되기도 있고, 그 살처럼 생각했던 한국 비료,
그 뭡니까 TBC 뭐 동양방송 다 뺏겼잖아요. 언론통합 그 방송 그것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도 죽지 않고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것은 바로 목계였답니다. 목계. 예? 살았지만 죽은 이 닭처럼 한 방향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오로지 한 방향. 기업인은 그래야 돼요. 정권 눈치 보지 말고 계속 한 방향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기업 임원들에게 특별히 뭐 이건희 회장님에게죠. 예, 유언처럼 남겼던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말씀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유산을 정리하고 형제간들이 어떻게 뭐 사업을 나눠먹고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삼성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항상 이야기하셨더라.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반도체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일본을 가서 반도체의 기술을 다 그냥 그 터득하며 우리 삼성이 살아날 길은 반도체다, 전자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이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분도 여러분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돌아가시기 전에 어느 신부님에게 24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그 답을 듣지 못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삶의 방향이 잘 잡혀있고 그 길을 아무리 잘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진 장로님은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수많은 별처럼 수많은 가수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연예인이 예수 믿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장로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배장로님 아세요? 아니 그 저 어디입니까? TV조선에서 한국 대중가요 100년 역사에 특별 공로상을 주셨는데 공로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신다는 게 장로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게 아무튼 얼마나 감사한지 말했어.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길을 가면서 삶의 근원과 원형을 생각합니다. 위대한 철학자가 아니라도 인생은 어디로 돌아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화학에서는요 인생의 원형 근원을 에덴 동산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의 근원이 에덴 동산이고 원형을 에덴 동산에 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그 에덴 동산에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결국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야 나그네의 길을 영생길로 바꾸게 되고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한 줄 아세요? 자, 오늘 17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할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요. 근데 지금 인생 광야를 만나서 고달프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때 누구를 기다립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나리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패회하는 귀한 분들 아직도 유목민의 삶을 교회를 떠나서 유목민의 삶을 사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이 코로나는 광야 속에서 도대체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맨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인생 광야를 패하는 분 계십니까? 교회를 떠나 노마드의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 돌아와 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사야 55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좋은 삶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인생을 허둥대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석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100년을 살아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인생을 허둥대며 살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을 잡는 것처럼 그저 허둥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왜 이렇게 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도 걸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숨이 가쁘냔 말이요. 왜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무엇이 그렇게 숨가쁜 인생에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무거운 발걸음과 무거운 등에 짐을 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주일날이면 수만 명의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설교를 듣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어떻고 또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들으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여러분의 가슴은 텅 빈 공허와 공백뿐입니까?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세요? 예수를 믿읍시다. 할렐루야.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갔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와 내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서 예수 믿으세요.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벌써 예수 믿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한 송이 꽃으로 존재하는 거죠. 한 송이 꽃. 자, 시편 119편 17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찬송이 뭔 줄 아세요? 찬송은 하나님 면전에서 믿음의 꽃입니다. 영혼의 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면 찬양의 꽃다발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도 자신을 샤론에 수선하여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하라고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에게 고백한 것은 오늘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자, 아가서 2장 1절 시작. 나는 샤론에 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자, 그러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찬사한 줄 아십니까? 그래, 그대야말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지. 그냥 백합화가 아니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자, 아가서 2장 2절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정호승 시인께서는요, 참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꽃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황하지 않는다. 꽃은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 찬송하는 삶을 살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황은 끝입니다. 그래서 요비가 방황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믿음의 꽃이요, 영혼의 꽃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더더구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노래한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은 꽃으로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방황 끝냅시다. 방향 올바로 설정하며 그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꽃으로 존재한다면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몸을 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 힘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정말 답답합니다. 비대면 언택트 문화 속에서 언제까지 백신이 나오고 아무리 치료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코로나 이전의 문화는 아마 회복하기 힘들 듯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방향을 바로 설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근원적 질문도 우리는 해답을 받은 사람이여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팔교구 명현 성도입니다. 제게 있어서 교회는 늘 벗어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장로인 아버지, 권사인 어머니의 그늘 아래 교회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당연히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교회가 싫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영접했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전도를 하시는 세이든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교회를 떠난 것이 늘 마음 한구석에 돌덩이같이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었기에 못 이기는 척 이끌려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찾은 교회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교회 계단을 오르는데 마침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라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찬양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한 마음에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 수습을 하고 5층 구석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삶 속에서 내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주님은 제 안에 계셨고 흔들리고 방황하는 저를 결국엔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작년 여름 수련회가 코로나로 인해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정성껏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참석해본 수련회를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처음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만나지 못한 주님을 이제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지역사회에 퍼진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당에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제 모습을 궁금해하셨던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셨고 저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픈 마음에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 아버지는 연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만나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